셔틀 이렇게 넘어왔을 때 위에서 빨리 캐치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밑에서 이렇게 올리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잡고 이렇게 올리시는 게 제일 많아요. 동호인분들 이렇게. 그게 아니라 공이 오면은 팔을 좀 위에서 잡아서 중간에서 잡는 게 제일 좋아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네, 밴드리콕입니다. 네, 오늘 여기 누추한 곳에 귀한 분이 오신 우리 네, 소개 한번. 네, 안녕하세요. 네, 포천의 이제 그냥 포천의 아저씨. 포천의 아저씨. 아재. 포천의 아재. 포천의 틀딱. 아, 그렇죠. 포천. 아, 그런 단어 이제 저희 형님들 다 모시는데 또 네, 앞뒤로 안아줍니다. 네. 맞고요. 오늘 네, 오늘 정민 코치님 모셨는데요. 네. 네, 본인 소개 한번 오늘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포천의 원탑 코치 정민입니다. 아니, 본인 네. 이제 인정하시는 네, 이제 본인도 즐기는 것 같아요. 포천에 계신 코치님들 네,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네, 이거 네. 본인 피셜인 걸로 이제 저희가 네. 이제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저희 포천에 또 민턴 도사. 네, 민턴 도사. 민턴 도사. 민턴 도사. 여기는 도사견. 아니 그때 뭐 팔뚱뚱 정신이라더니 네. 자 그럼 오늘의 메뉴는 언더. 네. 예, 제가 언더를 좀 잘 못 배웠어요. 포핸드 언더 특히. 네. 예, 이 손목 쓰는 거나 이런 거 좀 꿀팁을 좀 오늘 말씀해 주시죠. 네. 언더 리시브의 네. 꿀팁은 네. 나이키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이키? 네. 아, 항상 네, 나이키. 언더 할 때 대부분 초보자분들 밑에서 이렇게 언더 올리신단 말이에요. 네. 이게 아니라 내 앞에 셔틀을 위치에 맞춰서 나이키 모양으로 올리시면 나이키. 나이키. 근데 이렇게만 하면 대각으로밖에 안 가잖아요. 네. 직선으로 보내고 싶을 때는 네? 나이키 모양 끝을 직선으로 보내요. 아, 직선 이렇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발의 위치는 이제 너무 몸이 많이 나가면 팔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항상 팔 먼저 뻗으면서 발 같이 가야 되죠. 돌려서 맞는 순간 잡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리시브 할 때 셔틀 위치에 맞춰서 오른발이 나가면서 나이키 모양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왼손도 같이 이렇게 딸려가는 게 아니라 왼손도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밖으로 펜 상태에서 딱 잡아주는 거예요. 허벅지 힘을 딱 잡고. 이거 짧잖아요. 네.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짧은 이유가 거의 대부분 짧은 것보다는 네. 걸리는 게 제일 많은데 셔틀 이렇게 넘어왔을 때 위에서 빨리 캐치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밑에서 이렇게 올리시더라고요. 밑에서? 네. 이렇게 잡고 이렇게 올리시는 게 제일 많아요. 동호인분들 이렇게 땅. 그게 아니라 공이 오면은 팔을 좀 위에서 잡아서 중간에서 잡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성분들 이렇게 발 잡고 거의 밑에서 이렇게 올리세요. 이렇게.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발 잡고 거의 밑에서 이렇게 올리세요. 네. 직선은 면이 이쪽으로 가는 거고 대각은 완전히 나이키 모양으로 하고 근데 리시브도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위로 올리는 리시브랑 아까처럼 빠르게 가는 드리블 리시브
빠르게 들어가. 한 템포 더 빨리 들어가서 푸싱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가는 언더. 푸싱은 이렇게 때리잖아요. 근데 리시브는 얘를 낮춘 상태에서 그대로 빠르게 가는 공격성으로 리시브를 거는 거예요. 잘하고 싶은 분들한테 제일 하고 싶은 말은 이제 발 따로 팔 따로가 아니야. 일단은 같은 박자에 치고 그 다음에 너무 밑에서 공이 여기 있으면은 라켓이 항상 여기 있어요. 그게 아니라 셔틀에 맞춰서 바로 밑에서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잡거나 이렇게 잡거나 같이 해야 돼. 공은 여기 있는데 라켓이 여기 있으면은 스윙이 잘 안 맞아. 백은 이제 스텝도 좀 줄어드는데 왼발 힘을 잡고 있다가 공이 왔을 때 오른발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공이 왔을 때 오른발? 네. 미리 이렇게 잡아놨다가 공 올 때 오른발. 네. 따다당 이게 아니라 잡고 오른발. 왼발을 이렇게 잡아놓는 거예요. 그냥 왼발 유미가 그냥 스텝 나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공이 빠르게 오거나 좀 늦게 오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늦게 오는 경우는 그냥 이렇게가 아니라 조금 더 잡아놓고 왼발 더 잡아놓고 오른발 나갈 때 스윙이 나오는 거예요. 왼발로 기다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왼발 잡고 오른발 나갈 때 잡고 하나 헤어핀 자세에서 공 왔을 때 빠르게 당겨주는 드리블 리시브예요. 네. 네. 그 리시브 할 때 어떤 위치에서 하는 게 어려우신 거예요? 이 밑으로 오는 거. 아, 그럼 한번 밑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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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벅지 힘을 더 낮춰야 돼. 그렇죠? 처음부터 밑에서 잡아서 올려야 돼. 그렇죠. 위에서 잡으려 하지 말고 늦었을 때 완전히 밑에서 올려주셔야 돼. 대각으로 이렇게 치잖아요. 이렇게 치잖아요. 팔 힘으로. 그게 아니라 뒷스윙이 돌아와야 앞스윙을 부드럽게 치는데 그냥 팔 힘으로 세게 친단 말이에요 지금. 네, 뒷스윙 돌려서 헤드. 잘하는데? 네, 그러니까요. 잘하시는데요? 그렇죠. 밀렸을 때 처음부터 밑에서 잡아서 자세 잡아보세요. 쏙! 얘가 왔으면 돌려서 네. 이렇게 나가는 느낌. 나! 네. 나 근데 지금 이거밖에 없다고 이거밖에 돌려서 나와야지. 뒷스윙이 나와서 땅! 네.